자, 여러분, 디퍼런티얼 기어, 차동 기어에 대해서 오늘은,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만든, 차동 기어입니다. 디퍼런티얼 기어. 모든 자동차의, 뒷바퀴에 있죠. 그러니까 코너를 돌아갈 때 한쪽 바퀴는 천천히 돌고, 한쪽 바퀴는 많이 돌고, 그래야 원을 돌아갈 거 아닙니까? 두 바퀴가 동시에 돌면은 그건 원을 돌 수가 없고 타이어가 마모가 많죠. 그래서 커브를 돌때 원형으로 삑돌 때는 한쪽 바퀴는 많이 돌고 한쪽 바퀴는 작게 돌아야 되는 겁니다. 이게 차동 기어입니다. 이 차동 기어를 제가 오늘 만들었습니다. 차동 기어를 만들었는데. 한번 그러면은 이것을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돌립니다. 자, 차동 기어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누가 이렇게 처음에 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요 이제 골목길에서 이제 돌아간다 합시다. 그럼 요쪽 바퀴가 천천히 돌고 요쪽 바퀴가 빨리 돌아야 이제 턴을 할까 아닙니까? 이쪽 바퀴를 이제 잡아봅시다. 이쪽 바퀴를 잡으면은 이 기어가 이렇게 쓰죠. 그럼 이쪽은 돌아가고, 이쪽은 이제 스톱을 하고 있고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또 이제 반대로 이쪽 바퀴를 잡아봅시다. 이쪽 바퀴를 잡으면 이렇게 하고, 이쪽 바퀴를 잡으면은 이렇게 하고, 자, 일단 봐보세요. 이쪽 바퀴 잡았다. 또 이쪽 바퀴 잡았다. 이게 차동 기어. 영어로 디퍼런티얼 기어라고 합니다. 누가 발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멋집니다.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용으로 만들었습니다. 자,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